워스크 반갑습니다. 힙합 사랑하시는 시청자 분 구독자 여러분, 저는 24/7 칠링입니다. 워스크 남 24/7 칠링 now I'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, R&B and all the black music.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. If you like my channel, please subscribe, like and notification. You already know. Blast 24/7 chilling. 드디어 팀 도모다찌의 흥행을 뛰어넘는 또 역작이 나올 수 있을지를 기대를 해보면서 유키치바상이 새로운 뮤직비디오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. 다레다 입니다. 누구야 입니다. 누구야. 이거 여러분들 어떻게 들으셨어요? 코랑 유키치바상은 뭔가 다릅니다. 뭔가 자아가 분리된 것 같아. 음악도 달라요. 코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랩 스타일도 생각보다 하드하고 뭔가 사람이 기압이 잔뜩 들어간 느낌의 코였다면 유키치바는 그 기압이 다 빠지고 그냥 레어하고 라이트하게 곡을 만드는데 그게 히트가 엄청 되는 거지. 근데 이번에 나오는 이 다레다 이 뮤직비디오는 이것도 중독성이 만만치가 않아요. 근데 이제 사람들은 팀 도모다찌가 워낙 엄청난 광풍을 일으켰기 때문에 팀 도모다찌를 능가할 수 있을 만한 트랙이냐를 이제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거죠. 워낙 그 팀 도모다찌의 아우라가 있고 아직도 이 지구상에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 갑자기 팀 도모다찌 리믹스가 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? 아직도 나오더라고 보니까. 어쨌든 유키치바상이 팀 도모다찌 이후로 엄청나게 많은 변화가 있었죠. 막 메간디 스탈리온과 협업해서 막 마무시라는 트랙도 나오고 얼마 전에는 보니까 윌 스미스랑 협업을 해서 팀 도모다찌 리믹스가 나왔어요. 제가 얘기했죠. 이거는 잘하면 옛날에 키스 의 입에 잊지마를 잇는 뭔가 아시아 힙합의 중요한 이정표 같은 곡이 될 것 같은 느낌이 있었거든요. 어쨌든 유키치바상이 해냈다는 거. 이거 곡 되게 재밌어요. 가사도 제가 해석을 해보니까 서로의 개성을 존중하고 누가 되려고 하지 말고 내 자신이 되어라, 약간 이런 내용도 있고 다르다 다르다 하면서 계속 물어보는 거지. 당신은 누구냐고. 어쨌든 되게 재밌는 곡입니다. 지금부터 영상을 보면서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. 유키치바의 다르다 입니다. 야, okay, let's get into it. Yup,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?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? 그 텍사스 스타일의 그 비트는 가져가네요? 잠깐 그 이 영상에 나오는 착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MTV VMA 때 왜 메간디 스탈리온이 마무시 불렀잖아요. 그때 유키치바상이 이 옷을 입고 피처링 아티스트로 무대에 올랐죠? 그때 복장이야. 그러니까 이 다레다란 뮤직비디오는 막 어느 특정 장소에 가서 막 찍은 게 아니라 그냥 유키치바상이 해외를 돌아다니면서 재밌게 그냥 즐기는 영상들을 이렇게 뮤직비디오로 만든 것 같아. 아나타와 다레다. 아나타와 다레다. 아니 어떻게 코와 유키치바는 랩 스타일도 어쩜 이렇게 다를 수가 있냐고. 너무 다른데? 어떻게 보면 힘을 빼고 그냥 대충 랩하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유키치바상의 매력이 된 거지. 아 나 이런 거 좋아. 그냥 의도하지도 않고 그냥 뭐 투어도 돌고 여행 돌아다니면서 그냥 예, 이 곡에 대한 뮤직비디오도 이렇게 라이트하게 찍은 것도 나 이것도 너무 재밌어. 네, 아 비트는 도파고 좋아. 딱 36 마피아 스타일이잖아. 잠깐 이 댄서들도 메간디 스탈리온 마무시 때 같이 춤추는 남자 댄서들이잖아요. 아나타와 다레다. 아나타와 다레다. 근데 지금 뭐 수많은 일본 힙합이 있지만 유키치바는 뭔가 지금 일본 현지에서 나오는 일본 힙합의 어떤 문법을 따라가는 느낌이 아니고 뭔가 혼자 굉장히 개성 있는 느낌이 많이 나요.
심지어 패션 스타일도 그래. 근데 이 곡은 팀 도모다치랑은 달리 자신의 벌스 분량이 좀 많죠. 아, 나 이런 심플한 플로우 너무 좋아. 여러분들 이런 심플한 플로우가 나도 할 수 있겠는데?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막상 이거 이런 플로우도 만드는 게 어려워요. 오히려 단순함의 미학을 랩 플로우에서 만든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. 오레와다레다. 아, 저 빈티지 폴로 럭비 티셔츠 입은 것 봐. 아, 너무 멋있는데? 아나타와 다레다. 약간 뭔가 대화하듯이 후렴부를 이렇게 짜니까 되게 재밌다. 아, 저는 개인적으로 팀 도모다치도 엄청나게 좋은데 이 곡 너무 좋아해요. 그냥 뮤직비디오도 라이트하게 찍은 거 너무 좋아. 확실히 유키치바상이 마무시 피처링한 이후로 뭔가 영감들을 많이 받았나 봐. 막 해외도 돌고 이러니까. 다른 일본 래퍼들과는 유키치바상은 보법이 달라요. 특이해. 코어에서 유키치바상으로 랩네임을 바꾼 이후부터 행보는 그냥 다 특이해요. 근데 특이한데 세계적으로 먹혀. 코어라는 랩네임으로 활동했을 때도 인기가 많았지만 유키치바상이라는 이름으로 본명으로 갖고 돌아오니까 인기가 더 많아진 것 같아. 그리고 아나타와 다레다 그냥 앱이라기보다는 마치 대화하듯이 대화하듯이 프롬보를 짠다는 게 너무 재밌어. 이 단순하고 어떻게 보면 비어있는 듯한 헐렁한 랩플로우가 너무 매력적이야. 물론 타이트한 랩플로우가 좋을 때도 많지만 모르겠어, 나이 드니까 단순함의 미학이 느껴지는 플로우들이 또 매력이 있고 너무 좋더라고. 그냥 다 매력이 있고 좋은 거예요. 그러면 팀 도모다치는 넘어설 수 있을까요? 쉽진 않은데 꼭 팀 도모다치를 따라갈 필요도 없잖아. 다레다는 다레다대로 저는 너무 좋은 것 같아. 자,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.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/7 칠린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.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 Peace out.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,